자, 이베키가 만난 사람. 오늘도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사람들, 그 가운데서도 시내버스 기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. 참 요즘에 생각해보니까요, 직장인들 가운데는 일이 끝난 뒤에 뭐 골프를 치기도 하고 자기 생활을 갖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. 우리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그런 그 자기만의 생활, 자신만을 위한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얘기도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네요. 자, 이베키가 맞는 사람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교통방송 차차차 진행하는 이베키라고 합니다. 아, 예.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 기사님들이랑 이렇게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, 또 어떻게 그 운전하시면서 어떤 마음들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전일역이 93호 운행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. 예, 김재우 기사님 반갑습니다. 예, 제일 먼저 요즘 궁금한 게요, 뭐 저기 보통 직장인들은 일 끝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잖아요. 운전을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. 취미생활이요? 저는 네. 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. 왜? 아니, 잠깐만. 이게 관상용인지 예, 관상용. 식사용인지. 아니, 관상용과 식사용 그 납품하는 용인지. 아니, 그냥 관상용으로. 예, 예. 닭도 기르고 예, 예. 제가 그 인터넷 카페를 하나 운행하고 있어요. 아, 정말요? 예. 아, 그럼 오늘 바로 가입하겠습니다. 예, 예. 예. 전국 닭사랑이라고 예.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예. 그 뭐야,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웬만큼 닭 키우시는 분들은 예.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. 와, 어쩐지. 근데 보니까 버스 하시는 분들이 예. 몇 분 있더라고요. 여기 오. 와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예. 뵀는데 예. 뭐 그냥 취미 겸 재미로 키우시는 분들이 몇 예. 분 있어요. 아, 근데 하고 많은 취미 생활이나 예. 그 영화 생활 중에 닭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예. 강아지를, 개를 키웠는데 애완견. 예. 뭐 진돗개를 좀 키웠는데 예. 뭐 그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조금 재미도 없고 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예, 예. 한 10여 년 전부터는 닭을 예. 키우고 있어요. 그러면은 닭을 키우려면 이제 궁금한 게 공간도 필요하고 또 닭이 좋아하는 모이나 먹이에 관련된 그런 것도 좀. 모이나 이런 거는 먹이나 예. 이런 거는 사료를 예. 주고요. 사료로 하고. 네, 그리고 예. 이제 공간은? 공간은 이제 조금 민가하고 좀 떨어진 곳이어야 되겠죠? 예, 예, 예. 예, 제가 시골에 예. 예, 어머님 사시던 집이 있어서 그 예. 근처에 키우고 있습니다. 야, 그렇게 공간도 직접 마련하시고. 예. 아니, 가까이에 있어가지고요. 예, 예. 그냥 겸사겸사 하루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. 예. 보통 기사님들은 앉아만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.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. 근데 예, 예. 저는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. 아직 몸이 건강해. 예, 아니, 건강해. 아직 그런 필요성을 저도 지금 이제 느끼고 있어요. 예, 예. 아, 운동이 많이 필요하구나. 아하. 아,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이제는 예. 좀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닭을 키우시니까 예. 예전에 또 반려견을 키우셨다고 했으니까요. 예. 근데 강아지 보통 그러면 이제 소통하고 어떤 스킨십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닭은 소통하거나 뭐 쓰담쓰담 해주거나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아닙니다. 아, 있어요? 네, 예, 되고요. 아, 이게 또 그 가면은 예, 있구나. 이제 종류가 좀 예.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, 예. 이게 성향이 예. 좀 온순한 게 있고 예. 좀 이제 뭐야 날뛴 게 겁이 예. 좀 많은 종이 있어요. 좀 작고 이렇게 저기한 예. 애들은 예. 겁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예. 뭐 이렇게 사람이 가면 좀 놀래고 이런 게 많고요. 예. 등치 큰 애들은 사람이 가면 겁내지 않고 이렇게 옵니다. 오. 개하고 똑같이 예. 졸졸졸 따라와서 막 손에다 모이 줘도 그러니까 알아보기도 하고 예 만져보기도 야. 하고. 대단하네요. 그럼 정말 보람이 있으시겠어요, 그럴 때마다. 야, 이게 다 키우는 즐거움이구나. 그냥 사람하고는 좀 제가 소위 말해서 제 모든 거를 말하고 예. 얘기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. 근데 예. 걔네들은 그냥 말해도 아무런 저기 없기 때문에 그냥 와, 오늘 무슨 일 있었는데 짜증 났다 뭐 이런 얘기도. 아, 진짜? 예, 그냥 농담식으로 해도 아, 돼요. 닭한테. 예, 그냥 제가 예.
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.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예, 예. 가족 어떻게 되십니까? 가족 구성이 집사람과 예. 일남 이녀 있습. 아니 일남 일 일녀 있습니다. 제 가족이 아니거든요. 일남 예.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. 예. 그러면 아빠가 또 남편이 닭을 키우는 거를 가족들은 좀 좋아합니까? 아니, 아니면 별로 싫어합니다. 제가 좋아서 그냥 합니다. 그럴 때 어떻게 뭐 중간에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아 근데 예. 전에는 제가 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낚시를 예. 좋아했습니다. 낚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예, 예. 낚시를 좋아했는데 예. 제가 낚시를 끊고 예. 이 동물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예. 이것까지는 봐주겠다고. 아 낚시보다는 오히려 좀 나은 예. 것 같다. 예. 아, 낚시는 또 혼자 낚시는 나가야 되니까 가야 되고 좀 예.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.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예. 게 있어서. 아, 예. 그러면 이제 가족들한테 한 말씀, 가족들한테 음성 편지. 시작. 아 아무튼 여러모로 뭐야 이해해줘서 고맙고 예. 앞으로 잘 살자. 예. 달걀로 맛있었지? 그렇군요. 자 오늘 차차차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셨습니다. 어떠세요? 예, 아니 처음인데요. 좀 예. 준비요 하고 그런 게 아니어서. 예, 아니 제가 이렇게 긴급 인터뷰를 이렇게 드려요. 아, 예. 예. 다음번에도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앞으로 차차차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